프로듀서, 컨텐츠 사업에서 제작과 관리의 책임을 맡는 사람을 칭하는 뜻으로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기획 및 설계를 하고 제작하는 사람입니다. 이 프로듀서는 업계에서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영화 제작, 방송국 PD, 게임 제작 프로듀서, 애니 제작 프로듀서. 그중 우리한테 친숙한 프로듀서는 바로 아이돌들을 매니지먼트하고 아이돌을 육성하고 그 아이돌들을 기획 제작을 하는 프로듀서가 익숙하실 겁니다. 바로 아이마스터의 프로듀서처럼 아이돌 마스터라는 게임 속 시나리오에서 프로듀서들은 우리 플레이어지만 다른 매체에서는 우리를 대신해주는 프로듀서 캐릭터들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그런 프로듀서들에 대해 알아보는 영상. 1탄으로 다양한 프로듀서들이 존재하는 신데렐라 시리즈의 프로듀서, 애니부터 시작해 게임, 코믹스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인게임 프로듀서들은 얼굴이 없고 대사도 짧으며 주로 선택지로 대답하는 프로듀서가 생각날 것입니다. 과거 모마스부터 시작해 현재 데레스테까지 플레이어 프로듀서는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형태로 등장했습니다. 아이들만 담당하다던가 존칭 캐릭터라던가 열의 넘치는 힘 넘치는 프로듀서에 이상한 일을 강행하는 기행종의 까칠한 사람까지, 이런 다양한 성격을 가진 프로듀서들은 애니메이션 시작 이후 더욱 두각을 드러내며 데레스테 내 프로듀서들은 스토리상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감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개성 넘치는 프로듀서들은 애니메이션과 코믹스, 신데렐라 극장에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인물은 타케우치 피가 있죠. 타케우치 피는 애니메이션상 미시로 프로덕션의 아이돌 기획 매니저먼트과 프로듀서 직책으로 신데렐라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인물로 나이는 대략 20대 중반에서 30대로 추정. 애니메이션 대표 프로듀서 중 한 명입니다. 애니피답게 성우가 있는데 담당 성우님으로는 타케우치 슌스케씨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데렐라 애니피의 이름인 타케우치 피는 성우인 타케우치 슌스케씨의 성에서 따온 것인데, 이는 본가 애니 때부터 아카바네 피에 대한 호칭 전통이 이어진 것입니다. 항상 미소를 강조하며 조곤조곤한 말을 사용하지만 덩치와 함께 185라는 키를 가지고 있고 눈 밑에 팔자주름이 담긴 어두운 얼굴 표정을 지니고 있어 험악하며 무서운 인상과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형님이죠. 게다가 눈도 작고 선배간 느낌이어서 인상의 험악함을 더 부각시켜줍니다. 뭐 생긴 것과 다르게 성실하고 사납지 않지만 인상 때문에 항상 경찰한테 잡혀간다는 이야기도 있죠. 이런 인상으로 인해 나이도 30보다 많은 게 아닌가 하는 추측도 있습니다. 그 외 대표 프로듀서들로는 코믹스 아이돌 마스터 신데렐라 거즈, 와일드 윈드 거즈의 타쿠미 피, 아이돌 마스터 신데렐라 거즈 뉴 149의 요나이 피가 있습니다. 타쿠미 피의 경우는 와일드 윈드 거즈의 프로듀서로 신데렐라 거즈 세계관의 이름 불명의 프로덕션 소속으로 껄렁껄렁하며 불명한 분위기의 캐릭터인데 실제로 설정이 양아치 출신입니다. 담담돌은 무카이 타쿠미, 후지모토리나 카타기리 사나이가 메인 담당. 양아치가 담당하는 폭조조, 갸르소너, 경찰, 특이한 저의 팀이네요. 양아치 불량아라 그런지 같은 불량아 출신인 타쿠미랑 티키타카 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런 설정 이후에 데레스테로 넘어와 타쿠미의 스토리 커미에서 껄렁한 피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양아치 출신의 설정을 가지고 있어 타케우치 못지않게 인상 험악한 친구인데 은발에 헤어무스를 바른 것 같은 껄렁한 헤어스타일에 이마에 흉터 자국, 건달 같은 선글라스에 호피무늬 와이셔츠, 입가에 피어싱까지. 신뢰와 인품이 필요한 영어사원 쪽 지책을 가지고 있는 것 치고는 인상이 안 좋은데 말투까지 험악한 불량 캐릭터. 불량하라 성격도 좋게 말해도 버럽다라고 밖에 순화가 안 될 정도로 성희롱의 개팍한 성격과 사나운 말투, 프로듀서 방침도 이득을 위해서는 이기적인 방침도 선호하는 꼬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담당 아이돌을 지키기 위해서는 앞뒤 안 가리고 달려가는 나름 정의로운 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타쿠미피라는 호칭 역시 드라마 시드를 선보인 담당 성우인 타쿠미 야스야키씨의 성인 타쿠미에서 따온 것인데, 이로 인해 타쿠미를 프로듀스하는 타쿠미피라는 재미있는 말장난도 가능합니다. 요나이피는 아이돌마스터 신데렐라 걸즈 뉴 149에 등장하는 프로듀서로 신데렐라 걸즈 세계관의 이름 불명 기획사의 제3 예능과를 담당하는 프로듀서. 설정상 그 세계관의 기획사는 1부터 3까지인데 요나이피는 1과에서 3과로 배정받게 되며 유소년을 담당하게 됩니다. 담당 아이돌은 유소년 아이돌들, 대부분 149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소년을 담당하는 그지만 취향은 사나이나 미유 같은 누님 스타일을 선호하는 흔한 남자입니다. 외모는 풋풋한 소년과 청년 사이의 외모지만 키는 152cm라는 애들 키의 소유자. 외모랑 키 때문에 주위에서는 그렇게 어른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막 시작한 초짜 두서라 어린 친구, 특히 아리스에게 못 믿던 사람이라는 인상도 받았지만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면에서는 엄청난 대화력을 보여주어 여태 나온 프로듀서들 중에서도 가장 능력치가 높습니다. 이런 커뮤력 덕분인지 이제 막 시작하여 사회에 적응해 나가는 어린 소녀들을 담당하기 위해 상가로 배정된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성격도 밝고 성실하며 말한 것처럼 커뮤력 역시 높아 프로듀서로서의 자세도 좋으며 타인을 잘 이해하고 받아주는 면도 있어 아주 어린 친구들의 공감대도 잘 파악하고 성장에 중요한 도움도 주는 완벽한 프로듀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유나이피 역시 드라마 CD 성우 유나이 유우키씨의 성을 따서 호칭을 취한 것입니다. 그 외 여담으로 애니에는 등장했지만 얼굴과 목소리가 나오지 않은 마유피도 존재하는데 이쪽은 진짜 모습만 나온 상태라 정체는 불명. 하지만 아이마스 시리즈의 프로듀서는 플레이어가 몰입하기 위해 따로 설정이 없는 만큼 이 프로듀서는 우리들이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거기다 또 비슷한 존재로는 극장피도 존재하는데 이 역시 얼굴과 대사가 없이 등장. 10주년 애니에서도 각 프로듀서가 모이는 장면에서 혼자 얼굴이 가려진 상태로 등장했습니다. 여기까지 신데렐라 시리즈에 등장하는 프로듀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이마스는 아이돌 육성도 있지만 플레이어가 직접 프로듀서라는 존재에 몰입하여 아이돌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임인 만큼 미연씨 전통이 얼굴이 없는 주인공이라는 클리셰를 사용했지만 애니나 코믹스에서는 그렇게 세면 스토리의 진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프로듀서라는 하나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같이 성장하거나 혹은 아이돌들의 버팀목을 해주는 역할로 등장합니다. 타케피도, 타쿠미피도, 요나이피도 그런 캐릭터들이죠. 이번 시리즈는 맨날 아이돌만 소개해서 루즈해진 채 영상에 조금 바람을 넣고자 해서 준비해봤는데 만약 반응이 괜찮다면 나무쿠의 소속 프로듀서나 사이코 프로듀서, 츠바사 프로듀서 시리즈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